구름째 박병순 선생님은 일생을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갈고 닦는 데 바치셨습니다. 그 방법의 하나로 시조를 택한 것입니다. 그는 평생을 애국과 교육과 시조에 바친 사람입니다. 애국심이 강했던 구름재 선생님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학인 시조를 통하여 우리 것을 더 아름답게 갈고 닦을 수 있으며 올바른 국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